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바코드 또는 QR코드를 인식할 수 있는 리더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세 가지 패키지를 사용을 할 건데요. OpenCV를 통해서 웹캠을 작동시키고 파이즈바를 통해서 웹캠에서 캡처된 이미지 속에 QR코드, 바코드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플레이 사운드를 통해서 인식됐을 때 비프음을 재생을 할 겁니다. 제일 먼저 OpenCV를 통해서 웹캠을 작동시키는 코드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비디오 캡처를 할때 파라미터로 0이라고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노트북이나 PC의 가장 첫 번째 웹캠 디바이스를 통해서 캡처를 하게 됩니다. 캡처를 해서 이렇게 되면은 실패했는지 성공했는지 불리언 값을 저장하는 그 값과 그리고 프레임, 캡처한 이미지 정보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success와 프레임이라는 변수에 저장을 했고요. 성공했을 때그 해당 이미지를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im show 프레임. while 문이기 때문에 while true를 했으면 무한루프를 돌기 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뭔가 조건을 넣어줘야 됩니다. CV2 wait 키를 하게 되면 해당 시간만큼 키 입력을 되게 하게 됩니다. 만약에 키 입력이 ESC키이면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while 문이 끝나고 프로그램 종료할 때는 캡처한 것을 릴리스 해주고요. CV2 Destroy All Window, 윈도우를 다 닫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화면이 정상적으로 웹캠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ESC키를 눌러보겠습니다. 네, 정상적으로 프로그램 종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프레임에 캡처한 이미지가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프레임에서 QR코드랑 바코드를 인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QR코드, 바코드 인식을 하기 위해서 해당 패키지인 파이즈바를 임포트하겠습니다. 페이지바 디코드 마이코드라는 변수에 인식된 값을 코드 값을 넣어 보겠습니다. 디코드 할때 UTF-8 인코딩으로 디코딩을 하고요. 디코딩 된 값을 출력을 하겠습니다. 인식 성공. my 코드.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제가 바코드를 하나 준비를 했고요. 이 뒤에 보면은 바코드가 하나가 있습니다. 갖다 대보겠습니다. 네, 화면에 보면 인식 성공되어 있고 바코드에 출력되어 있는 값이 계속 반복적으로 프린트를 하고 있습니다. ESC키 눌러주고요. 그럼 여기에서 인식이 됐을 때 소리를 비프음을 낼수 있도록 임포트를 해서 해당 기능을 구현을 해보겠습니다. 플레이 사운드 프롬이라고 먼저 하고요. 플레이 사운드라는 패키지에서
플레이 사운드 함수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인식 성공. 다음에 플레이 사운드 QR 바코드 사운드 파일은 제가 미리 준비를 했고요. 약 1초 정도 되는 MP3 파일입니다. 이렇게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인식이 잘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사운드도 잘 재생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인식이 됐을 때 텍스트 파일에 인식된 바코드 값을 기록하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리스트 값을 하나, 리스트 변수 데이터 리스트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구동하기 전에 그 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가져오면 그 작업을 이어서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 파일에 저장했던 값을 불러와서 리스트라는 변수에 저장을 먼저 하겠습니다. 오픈 QR 바코드 데이터.txt 파일에 저장되어 있는 값을 불러오겠습니다. 인코딩은 UTF-8로 해놓았습니다. 데이터 리스트는 리드 라인즈. 파일 not found. 만약에 파일이 존재하지 않으면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exception 처리를 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캡처를 하게 되고요. 보통 파일에서 줄바꿈을 하게 되면 계획 문자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리스트에서 불러올 때 원하지 않는 형식으로 데이터가 보여질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리스트. 지금도 계획 문자가 붙어서 나오는데요.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데이터 리스트. 데이터 리스트는 파일에서 읽어온 코드이고요. 리스트 변수를 하나 더 선언을 하겠습니다. used 코드. 이렇게 한번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에서 used 코드 append i를 append 하나씩 더하는데 r 스트립으로 계획 문자를 제거를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나서 웹캠이 계속 캡처가 되도록 while 문을 돌릴 거고요. 코드를 읽게 되면 화면 캡처된 이미지도 한번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CV2 I'm right. 여기다 파일명을 써주고요. 바코드 이렇게 이름을 적어보겠습니다. 캡처된 이미지 정보는 프레임이라는 변수에 있고요. 인식이 됐으면은 used
코드에 어펜드를 하겠습니다. my 코드. 그리고 나서 파일에 기록된 인식된 값을 바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open qr 바코드 data.txt 때는 append 모드로, 그 다음에 인코딩은 동일하게 UTF-8로 할 겁니다. write를 해주고요. my 코드에다가 계획 문자를 해서 줄바꿈을 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F2 파일은 닫아줍니다. my 코드 인식된 다음에다 만약에 인식된 값이 유지코드에 없으면 이렇게 출력도 하고 비품도 재생을 하고 파일에도 기록을 하는데, 이미 인식된 값이면 다르게 처리를 한 겁니다. 이미 인식된 코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인식은 했기 때문에 비품은 그대로 재생을 하겠습니다. 플레이사운드 비품. 이렇게 한번 저장을 하고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준비했던 바코드를 한번 대어보겠습니다. 인식 성공. 이미 인식된 코드입니다. 네, 출력이 잘 되고 있죠? 화면은 잠깐 닫아주고요. 저장된 파일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인식했던 그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값을 삭제를 해보고 다시 한번 인식을 해보겠습니다. 실행. 네, 인식 성공이 됐고요. 이미 인식된 코드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출력이 되고 있습니다. 인식 속도 어떤가요? 화면 웹캠 해상도가 더 좋으면 인식은 더 잘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건 바코드가 좀 크기 때문에 인식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네, 오늘은 파이썬으로 바코드와 QR코드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요, OpenCV를 통해서 웹캠을 작동시켰고, 파이즈바를 통해서 웹캠을 통해서 들어온 이미지에서 QR코드, 바코드를 뽑아내고 인식된 값을 파일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인식되는 그 순간에 플레이사운드라는 함수를 통해서 비품을 재생을 했습니다. 이전에 작업했던 내용을 저장하기 위해서 파일을 사용을 했고요. 파일에서 읽어온 값을 임시로 데이터 리스트라는 곳에 담은 다음에 계획 문자를 제거하고 유지드 코드라는 리스트 값에 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을 이어가는 거고요. 성공적으로 캡처가 됐으면은 그 캡처된 프레임에서 파이즈바를 통해서 디코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바코드, QR코드를 인식을 하고 그 값을 통해서
이전에 작업했던, 인식됐던 값인지 비교해서 인식했던 값이 아니면 처음 인식된 값이면 인식 성공이라는 프린트를 하게 되고 비품을 내고 유즈드 코드라는 리스트에 어펜드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된 값을 바로 TXT 데이터 파일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지 다음번에 또다시 인식을 했을 때 이전에 찍었던 코드인지 아닌지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인식했던 값이면 이미 인식된 코드입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고 비품은 동일하게 출력을 해줍니다. 그리고 찍었던 화면은 그대로 출력을 해주고요. 그리고 ESC키를 누르게 되면은 화면을 종료하고 프로그램을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아까 저장했던 이미지를 살짝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너무 빨리 인식이 돼서 화면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인식되도록 중간 사이즈 바코드를 대보고 이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ESC키를 누르면 화면이 종료가 되고요. 저장된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이미지 파일이 그대로 저장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미지 파일을 다 보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면은 여기에 파일명을 다르게 넣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파일명 다음에 인식된 코드값을 파일명으로 넣어주면 모든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파이썬으로 바코드 QR코드 리더기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